자, 그러면은 첫 번째로 그래도 우리가 시간이 급박하지만 소리 기본을 알려드릴게요. 왜냐면 자기의 소리로 노래를 하려면은 내가 내 악기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모든 그 노래를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표현은 다르지만 결국 같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상상이 뛰어나대요. 왜냐면 악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시간을 투자하는 만큼 그 비례해서 실력이 늘지만 노래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죽어라고 오래 해봤자 노래가 느는 게 아니라 목만 상해요. 그래서 똑똑하게 연습을 해야 되는데 그거를 잡아주는 게 선생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내 소리가 있는데 그래서 악기를 몸통이기 때문에 바꿔치기 할수 없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면 그게 충분히 이해를 하시고 이해를 못하면 계속 피드백 하면서 얘기를 해야 돼요. 그래서 우선은 성대라는 조직은 소리를 내는 기관이지 힘을 주는 기관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대는 두 개의 얇은 조직을 소리를 내는 기관이고 그러면은 힘은 어디다 주냐? 우리의 소리의 에너지는 내 소리가 있고 명치 아래 윗배 거기에서 주는 살짝살짝 주는 그 힘으로 노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상상하면 돼요. 내 소리가 얘를 압이라고 부를 겁니다. 에너지를 압하고 끈으로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누르면 소리는 나간다. 이제 앞으로 사실 사람들이 말을 많이 하면 저도 말을 많이 하는 직업이라 말을 많이 하면은 목이 상하는데 그렇지 않도록 발성을 최대한 잡으려면 말을 할때 저는 지금 중저음으로 최대한으로 얘기를 하는 게 얘를 보호하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내 소리가 압으로 연결돼 있다. 그래서 기본은 누르면 소리가 나간다. 그래서 앞으로 이야기를 할 때에는 계속 얘를 신경 쓰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힘을 주는 게 아니라 그래서 내 소리가 압하고 연결돼 있다. 그래서 길 건너 친구 있어요. 걔를 부르는 거예요. 야! 이렇게요. 한번 해보세요.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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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소리의 기본은 무조건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뒤로 가거나 맞거나 하면 안 돼요. 뭔가 불편하다. 여기 턱에나 목에나 어깨에나 가슴에 힘이 들어간다. 그럼 잘못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인지하면 내 소리가 압하고 연결돼 있다. 그래서 야! 이게 기본이라는 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얘가 그래서 제일 좋은 연습이 여러 가지 발성을 저도 해봤는데 입술 풀기예요, 우선은. 이거를 이제는 찾아보시면 다 이걸로 해요. 요즘 가수들도 그 이유가 근데 입술 풀기 하라고 하니까 하는데 이렇게 하는 건데 한번 해보세요. 윗입술과 아랫입술이 안 되면 손으로 살짝 그러니까 이게 구멍이 나면 소리가 안 나요. 두라고 하면 돼요. 이게 안 되는 이유는 안 되는 이유는 입술이나 여기나 힘이 들어가서 그래요. 힘을 다 빼고 그냥 그렇죠. 잘했어요. 예. 얘를 올락내리락 갖고 놀아 보세요. 근데 얘도 마찬가지예요. 힘은 어디다? 여기다. 그렇죠. 잘했어요. 잘했는데 소리의 방향은 아까 앞이라고 했습니다. 절대 뒤로 가면 안 돼요. 뒤로 가는 게 아니라 앞으로 뱉는다. 네. 그거예요. 그렇게요. 소리가 위로 올라가든 내려가든 방향은 무조건 앞으로. 이게 처음에는 당연히 안 돼요. 근데 하다 보면 될 거고 이거를 근데 이게 무슨 이거 왜? 라는 의문점을 가질 수 있는데 이거는 첫 번째, 네, 첫 번째 우선은 준비 운동 같은 거고 그 다음에 내 소리가 사람마다 음역이 다 다른데 저음, 중음, 고음이 있을 때 이걸 스무스하게 움직이는 연습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연습이에요. 이거를 소리를 내는 나의 위치를 저는 위치점이라고 부를 건데. 대부분 사람들이 뭐 진성, 뭐 흉성, 두성 이런 단어를 쓰는데 그 단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내 소리가 어디에서 울리느냐 이거를 잡는 건데 같은 스케일 도레미파솔라시도라고 하더라도 내가 내는 도와 다른 사람이 내는 도는 다른 위치예요. 그러니까 나한테 가장 편안한 위치를 잡기 위해서 하는 연습이 입술 풀기입니다. 왜냐하면 입술 풀기는 비슷하게 움직여요. 근데 가사로 그래서 처음에 이제 멜로디를까지 익혔으면 한글 가사로 노래하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음과 음 사이를 위치를 막 점핑을 시켜요. 그래서 그게 아니라 입술 풀기로 우선은 아까 뭐 그대 사랑이 날숨 좋겠다 이거면은
비슷하게 움직이죠. 이렇게 입술풀기로 연습하는 게 우선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멜로디를 익히셨으면 노래를 틀고 입술풀기로 노래를 하는 거예요. 이게 가장 빨리 됩니다. 아까 편하게 노래하는 게 가장 노래가 빨리, 그러니까 노래 잘한다고 하셨는데 그게 바로 입술풀기가 비밀이에요. 그래서 입술풀기를 잘하면 노래를 편안하게도 부르고 고음도 어느 정도 잘 올라가고 그렇게 돼요. 왜냐? 나만의 위치를 잡는 연습이기 때문에. 그래서 입술풀기가 가장 중요하다는 건 말씀드리고, 얘를 그래서 이제는 지금 아직은 덜 익숙하기 때문에 그러지만 이렇게 할 거예요. 한번 끊겨져도 되니까 한번 해볼게요. 시작. 네. 그러니까 이걸 그러면은 음 하나만 떨기 자체가 안 되는데요, 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떨기까지 해보세요. 왜냐하면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위디스가 아레스 힘들어하면 안 되고 그냥 갖고 놀아야 돼요. 네, 잘했어요. 음 두 개. 시작. 잘했어요. 잘했어요. 근데 방향이 뒤로 갔습니다. 지금 소리가 앞으로. 시작. 잘했어요. 그럼 두 개까지 됐으면 세 개. 시작. 네, 시작. 그러니까 이거 할 때 여기 간지럽고 머리 어지럽고 정상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가지고 소리를 이렇게 갖고 놀아보세요. 우선 첫 번째는 이거예요. 이게 가장 힘을 풀면서 노래를 편안하게 할 수 있는 연습이기 때문에 꼭 하시고. 네, 잘했어요. 그렇게 하면 돼요.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이거를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집에서 하세요. 그 우선은 이거를 악보를 가져와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철저하게 기획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디렉팅이라고 하는데 노래를 나와시켜서 맛있게 부르는 방법은 철저하게 기획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악보에서 같이 그거를 분석을 하면서 소리를 내는 걸 할 거예요. 그런데 우선 첫 시간은 여기 앞에 부분에서 자, 이거 지금 얘를 입술 이게 한 덩어리예요. 그대 사랑이 나였으면 좋겠다. 이게 한 덩어리입니다. 이 한 덩어리를 한합으로 가는 거예요. 시작. 이거는 이제 나중에 입술풀기가 안 되기 때문에 나중에 하시고, 그러면 그대 사랑이 나였으면 좋겠다 이 가사니까 이 가사로 한번 해볼게요. 시작. 그대 사랑이 나였으면 좋겠다. 네, 지금 여기까지 했을 때 이게 한 덩어리예요. 이게 한 덩어리인데 한 덩어리는 한합으로 가는 거고, 만약에 끊는다 하더라도 그대 사랑이 나였으면 좋겠다 이렇게 들려야 돼요. 아니면 그대 사랑이 나였으면 좋겠다. 그러면 그대 사랑이 나였으면 좋겠다 이 한 덩어리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뭔가요? 그대. 그대. 그대도 중요하죠. 그러면은 사랑. 사랑. 그대 사랑. 그러면은 거기에서 약간 강조를 하는 거예요. 대신 근데 입술풀기에 썼던 것처럼 한 덩어리는 한합이 우선 기본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가. 그대 사랑이 나였으면 좋겠다. 이게 하나로 가는 겁니다. 저한테 음이 조금 낮아서 그런데 얘를 아까 어떻게 부르셨냐면 다 끊어서 불렀어요. 그게 아니라 한 덩어리 한합으로 간다고 생각하고 이어서 한번 불러볼게요. 시작. 그대 사랑이 나였으면 좋겠다. 오케이. 근데 자, 지금 보시면 물론 우리가 아직 발성을 안 했지만 우선 소리는 말할 땐 그대 사랑이 나였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지만 노래할 땐 입 안이 울려야 돼요. 그대 사랑이 나였으면 좋겠. 최대한으로 입안이 울리는 걸 느끼면서 아까 얘기했던 아 얘 약간 힘 주라고 했지. 그렇게 입안을 조금 더 오버해서 해도 되니까 우선은 조금 동그랗게 울리면서 해볼게요. 시작. 그대 사랑이 나였으면 좋겠다. 네, 아까보다 훨씬 잘했어요. 근데 그러니까 또 특징. 지금 좋겠다로 들려야 되는데 좋겠다로 들리면 안 돼요. 그러니까 다를 새로 발음하면 안 돼요. 그리고 그러니까 좋겠다로 들려야 돼요. 근데 좋겠다 이렇게 했어요. 아니면 지금 맨 마지막에 다 해서 지금
이거를 AR을 들어오면 다에서 바이브레이션 하는지 안 하는지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그대 사랑이 나였으면 좋겠다. 단은 우선은 짧게 끊겠습니다. 뒤에 다 넣을 거니까 시작. 그대 사랑이 나였으면 좋겠다. 그럼 단을 조금만 길게 하고 그 다음에 그대 아까 얘기했던 거죠. 그대 그 다음에 사랑을 조금 강조해서 그렇게 가겠습니다. 시작. 그대 사랑이 나였으면 좋겠다. 잘했어요. 지금 제일 잘했어요. 네. 그렇게 갈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우선은 소리를 지금 냈을 때 최대한으로 내 압을 원래 노래에서는 고음보다 저음이 더 중요한데 얘 소리를 내는 거 발성을 좀 해보겠습니다.